창세기 22장에 그일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좀 봅시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이 일들 후에 다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그 이후에 이런 일들 후에라는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성경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번역을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합니다. 킹 제임스 번역은 그일 후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여러분의 투병 생활에도 참 유익합니다. 여기 뭐라고 해놨냐면 그리고 it came to It came to pass라는 말입니다. It came to pass.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약 2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이대로 번역하지 않고 대충 그일 후에 막 이래 버립니다. 이거를 혹은 빼 버립니다. 근데 그일 후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After these things, 이러한 일들 후에 그럼 어딘 빠졌어요? 이 부분이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핵심이다.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왜 우리말 성경에는 빼버렸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번역할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거를 모든 한국말 성경에는 이거 빼버렸어요. It came to pass. 자, 꼬박꼬박 한번 해봅시다. It은 뭐예요? 바로 이런 일이 came은 뭐예요? Came. 왔다. Come은 오다 아닙니까? 오다의 과거형이 왔다. 그 came은 과거형이죠. 자. 이런 일이 왔다. 뭐 하려고 왔다? 요즘 정치계에서 이 북핵 문제로 이제 그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들이 이제 문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는 것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겁니다. 코리아 패싱. 패싱. 그 패스라는 말은 뭐예요?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지나간다 혹은 통과한다. 그래서 이 통과증을 옛날에는 패스라고 불렀습니다. 그 패스 봅시다. 그래서 패스포트 그러잖아요. 패스포트. 패스는 통과한다는 말이고, 포트는 뭐예요? 예, 이 공항 혹은 항구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를 혹은 공항을 통과시키는 그 서류를 패스포트라고 합니다. 패스포트라는 그 말만 해석하면 공항 통과 이 말입니다. 이제 코리아 패싱이 뭐냐고 하면은
자꾸 미국이 이번 문 정권이 자꾸 좀 자꾸 미국의 100% 동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 정권은 미국하고 완전히 공조를 했는데, 조금 특히 뭐 자꾸 약간 딴소리 자꾸 한다고요. 한미 연합 훈련을 뭐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래서 하면서 미국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이고 이 한국 정부 얘들 힘들어 그냥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래서 우리끼리만 해결하고 한국은 막 끼워주지 말자. 그러니까 한국은 지나가 버리자. 그게 이제 코리아 패스입니다. 자, 어떤 일이 왔는데 뭐 하려고 왔다?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자, 암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뭐 하러 왔다고요? 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지나가기 위하여 온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200번 이상 나와요. 예.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왜 이거를 번역을 안 했는가?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는 것은 어떤 것만 지나가지 않아요? 영원한 것이지. 영원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생명, 이런 건 다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만이 지나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이 죄가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 누가 하는 일이요?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다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예요?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지나가기 위해서 온 것이니 어떤 일을 당하든지 걱정하지 뭐요 마라 이 말입니다. 네. 네.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저는 옛날에 그 많은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예. 네. 저는 이 말로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나가기 위해서 온 거지. 이 일이 나한테 평생 이 일로 내가 고통받지는 뭐예요? 않게 돼 있어. 언젠가는 뭐예요? 지나가게 돼 있어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려 있으면 이게 영영 안 떠날 것 같아. 그렇죠? 이 영영 안 떠날 것 같은 이 고통, 이러한 나쁜 상황. 과연 내 딸이 이 마약을 극복할 수 있을까? 평생, 마약 환자로 이 아빠 된 나를 계속 영원히 괴롭히지나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거는 다 지나가기 위하여 왔는데, 지나가게 하고 영원히 그런 고통스러운 문제가 나와 함께
나에게 머물지 않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이 세상 악령들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이런 모든 고통들은, 고민들은 다 지나가기 위하여 왔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수많은 고통거리를 겪었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 다 지나갔다고. 박수! 박수!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기고 있으면, 언젠가는 뒤돌아보면 뭐예요? 다 그것이 과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과거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름다운 추억.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고 인간에게 맡겨가지고 인간 의사가 어떻게 낫게 해보겠다고 드립다 째고 방사선을 쪼이고 독한 항암제를 주고 해가지고 이 인간의 손에 맡겨놓으면 이게 안 떠나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맡기고 그 하나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생명을 받으면 다시 유전자가 켜져서 지나가버리는 옛날의 추억이 되어버릴 것이다. 부디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문제가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 온 이유는 단순히 지나가려고 왔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그 무시무시한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자, 이 말은 아들이 아버지와 이 말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뭐예요? 어머니가, 어머니요. 며느리가 뭐예요?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왔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뭐를 주러 왔노라? 검, 칼을 줘서 이 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기 위하여 왔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 짓은 본래 누가 하는 거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네. 사단. 보세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은 결국 무슨 표현이요? 네. 역설적, 감성적 표현이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야,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왔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주십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주면, 우리가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원수를 사랑하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것은 무선적으로 용서하라. 네? 법적인 용서가 아닌 영적인 용서를 해봐라. 그러면 네 마음이 뭐예요? 네 마음 속에 평화가 자리 잡을 것이다. 그 평화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다. 그 평화는 오직 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런 평화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도통 엉뚱한 말을 하는 거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처음부터 이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 하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이 세상이 너희를 뭐요? 미워하고 너희를 아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10장에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로 돌아가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지금 보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목적은 뭐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을 그런 무섭고 조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서,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예, 네. 정말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적 세상에 너희를 보내는데, 내가 이 보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왜? 가서 무조건적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물어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막 반대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안 받아들여.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게 맞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 해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뭐예요?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아주 순결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너희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막무가내 무턱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뭐예요? 마라. 지혜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와 뭐를 잘 가려서 해라? 때와 장소와 그 다음에 뭐예요? 상대방을 잘 가려서 지혜롭게 해라.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무가내로. 지하철 타면 그런 사람들 나타납니다. 그렇죠? 막무가내로 나 싫다 그러는데도 와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막 예수 그러면 뭐예요? 직업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전혀 지혜롭지 않은 그런 사람. 그래서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조심해라. 저희가 너희를 뭐요? 고소하고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왜? 이 사회를 혼란시킨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의 분위기가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받도록 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너희를 뭐예요?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그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야, 여러분, 저도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우리 어머니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근데 하나님을 더 믿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 미쳤냐? 그러고 있다가 또 그 돈 잘 벌던 개업을 다 때려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뉴스타트를 한다고 그러는 게 진짜 미친놈이다. 그래가지고 네. 우리 친척이 집안이 상당히 커요. 근데 온 이 집안에서 상구 그룹은 모범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그 조카들이 많죠. 이제 많은 조카들이 있는데 조카 그다음에 사촌 동생, 사촌 동생들이 많아. 그 많은 사촌 동생들의 가장 모본이 되는 형님은 누구게? 형님이나 오빠는 상구 오빠, 상구 형님. 근데 제가 뉴스타트를 턱 시작하니까 우리 친척들이 보기에 상구가 뭐예요? 미쳤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지면서 상구 오빠하고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저를 쳐다보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큰 집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뭐예요? 참 모범생으로서 잘 나갈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결과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문제를 누가 일으킨 겁니까? 사단이 일으킨 거죠. 왜? 사단이 편을 쫙 갈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 편이 된 상구를 고립시켰다. 이게 사단의 계획이야.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도 우리 온 친척들의 마음속에 상구가 미쳤다. 그 사단이 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구한테 뭐라 그러게? 상구야, 다 내 때문이다. 그 말 맞아, 안 맞아? 내가 너한테 와서 네가 이렇게 됐으니. 그래서 온 친척들이 너를 원수 취급을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힘내고. 이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는 네가 나를 믿고 기다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모든 문제는 지나가기 위하여 온다. 그래서 저는 아,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려나? 참,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해야 이 온 가족, 친척, 사람들이 다 아, 역시 상구 오빠가, 응? 역시 상구 형이 아, 참 모범적인 형입니다. 이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하나님이? 아시겠죠?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 뭐예요? 책임지시겠다 그랬으니까 믿고 나는 내 갈 길을 어떻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 마침 오늘 밤에 아마 한 9시, 9시 반쯤 돼서 도착하실 것 같은데 왕년에 KBS에서 이제 PD를 하시는 분인데 그 PD의 별명이 윤천재입니다. 성은 융씨고 이 천재적 PD.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가족하고 여기 와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마 내일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윤 PD를 이용해서 KBS에다가 등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KBS 나가서 강의를 했더니 우리 친척들이 깜짝 놀랐어. 뿅 갔어. 우리 어머니도 오!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별의별 방법을 뭐예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를 아시고 방법을 뭐예요? 아시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뭐예요? 맡기시고 기다리시면 지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 상구야, 내가 네 마음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네 마음 속에 들어오니까, 야, 지금 막 난리가 났으니 내가 너한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구나. 아, 힘들지. 근데 내가 상구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네가 그 깊은 뜻은 알겠지? 네, 압니다. 그러면 너 나 원망 안 하지? 어떻게 예수님을 원망합니까? 그래, 고맙다. 그러면 내가 때가 오면 멋들어지게 이 문제를 지나가게 할 테니까 너는 내일이나 열심히 갈 길이나 열심히 가라. 그러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나가 버렸어. 그리고 그 모든 우리 아이들에게 있었던 마약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지나간 일이 됐어. 다 해결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이 그때 이상구를 모르던 사람들은 뭐 이상구가 예수를 믿건 맞건 뭐 뉴스타트를 하건 말고 우리하고는 뭐예요? 상관없다. 그래서 원수가 안 돼요. 그런데 누가 원수가 된다고? 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가족들을 그렇게 아, 참, 그, 너를 원수처럼 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야,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생명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괜히 나를 사랑하던 형제 자매들이 뭐예요? 너 미쳤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그냥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 참 희한한 거예요. 왜? 지금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면 내가 그 형제 자매가 내가 암 환자로서 이 언니가 나보고 항암 치료를 하라 그러는데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이 언니가 나를 미워하면 안 되잖아. 자기 말 안 들어도 왜 미워하면 내 암을 더 악화시켜 안 시켜? 악화시킨다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언니가 야, 너 꼭 항암해야 돼. 꼭 항암해야 돼. 네가 뭐 풀만 먹고 어떻게 난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언니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뉴스타트의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뭐요. 생명 안 받아들이면 그 제3자들은 여러분들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기껏 하는 게 뭐만 한다고 생각해? 풀만 먹는다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언니도 하나님을 안다면 항암 치료를 받으라는 이 언니의 말을 이 동생이 안 받아들일지라도 그 동생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돼. 그렇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야.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도 사랑해줘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동생의 세포 속에 있는 꺼진 유전자를 뭐예요? 켜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해주는 것이 내 말을 안 듣더라도 사랑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동생의 암이 악화되고 동생의 속을 상하게 하는 그런 증오, 밉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그 언니의 뭐예요? 자존심이야. 네가 네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나를 뭐예요? 무시했다는 거야. 사랑은 자존심으로 살아면 안 돼.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아, 내 동생이 내 말을, 안 들어도, 그거는 자기의 선택이니까 나는 어쨌든 사랑만 해주자.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꾸 무시당한다.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이래서 저는 참 뭐 마음 아팠던 적이 있는데 참
그 31세밖에 안 돼서 이 참 그 딸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딸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뉴스타트를 알게 돼가지고 우리 인터넷에 들어와서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구나 이렇게 되면 나는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뉴스타트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난리가 난 거야. 무슨 소리 하냐. 네가 풀만 먹고 어떻게 난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그걸 이해를 해야지. 잔소리 마. 아빠 시킨 대로 하라고. 이 딸이 막 그래도 난 항암 치료 받기 싫어. 뭐 그래서 이 딸은 아빠 몰래 뉴스타트 와가지고 좋아지고 있었어. 근데 아빠가 나중에 항암 치료 안 받고 뉴스타트 갔다 왔다고 노발대발한 거야. 너는 아빠를 무시하는 거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 이래가지고 그 딸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었어. 뉴스타트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 딸이 할 수 없이 아빠 때문에 그 받기 싫은 뭐예요? 암을 받아. 그러니까 아빠가 주는 스트레스와 함께 항암을 받은 거야. 그 결과는 뻔할 뻔짜죠. 그래서 이런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들. 이 사회에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 오늘 Autumn Leaves 이렇게 부부간에 나와서 하시는 폼을 보니까 참, 예, 참 저 사람들이 진짜 한때 각방을 썼나. 여기 처음에 오실 때는요, 같이 앉았는데. 남편은 남편 방, 부인 부인 방. 그래서 근데 뉴스타트 강의를 딱 듣더니 우리 방 한 방 쓰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떨어지지를 뭐요? 않아요 세상에. 네. 근데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아. 진선미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마침내 방향을 잡은, 방향을 바로 잡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를 싸우게 만들러 왔다. 이 말만 봐도 모든 성경에 있는 그 사단이 하는 짓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했다는 말은 그건 결코 그것은 사실이 뭐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렇게 내가 책임 다 질 테니까 너는 나한테 맡기고 기다리면 다 지내가게 할 너를 도와줄, 그리고 사실상 내가 원인 제공자이기는 해요, 안 해요? 그렇죠.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니까 사단이 한 거 걱정 말고, 내가 했다고 얘기할 때, 그 내가 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런 역설적, 그렇죠? 감성적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